자, 오늘의 컨텐츠 넌센스 퀴즈 배틀입니다. 근데 오늘 사실 뭐 넌센스만 하면은 뭐 누구 한 명이 유리해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세 가지를 좀 준비했습니다. 두 번째는 수능 문제. 찐 수능이요? 진짜 수능 문제. 아, 그리고 세 번째는 젠타님한테 유리한 틱톡 음악 문제. 요렇게 좀 준비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문제가 너무 어려운데? 요런 식으로 좀 준비했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넌센스 영역. 이걸 이제 손 들고 하시는 거 어떻게 그쵸? 손 들고 먼저 이름을 이름 외치시면 됩니다. 1등 한 사람이 2, 3등 한 사람한테 소원을 빌 수 있는 오늘의 넌센스 퀴즈! 누가 1등 할 것인지 오케이! 오늘 각오 한번 듣고 갈까요? 네, 저는 1등을 해서 네. 바로 이제 소원권을 오늘 바로 쓰도록 네. 하겠습니다. 어떤 걸로? 뭐 마젠타 백허그? 아 얘를 들어서 얘를 들어서 기세가 그 정도다. 기세가 그 정도. 실제로 여러분 일어나진 않고. 아, 민석 씨는? 아 저요? 네. 민우님만 행복하라는 말이 있습니까? 아 젠다님은? 잠깐 그냥 나갈래요.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영역 넌센스 영역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소고 노래하면? 젠타! 젠타! 승소? 승소? 젠타! 젠타? 소송! 소송? 예! Yeah. 정답. 와! 지금 보면, 보라대, 서울대, 마젠타 레스건데, 마젠타 지금 1점 먼저 허출점까지 나갑니다, 지금. 나 말장난 진짜 잘하거든요. 잠깐만, 타임. 이거 연속 정답 가능합니까? 아, 그러면은. 틀리고 나서. 그 연속 정답 안 되기로 하겠습니다. 그쵸, 그렇죠, 다 죽을 때까지 남는 거야. 아, 다 죽을 때. 뭐, 첫 번째 그러면은, 몸풀기 문제로. 요런 거다. 두 번째 가도록 하겠습니다. 맥주가 죽으면서 남기는 말. 어? 민석! 민석? 유언비어! 이야! 유언비어! 정답입니다! 서울대 1점 압승합니다! 진짜 무빙 간다! 아 나이 못 맞추겠네. 큰일 났어요 지금. 어. 자 네 번째 가겠습니다. 10일 전에 새로 산 식용유가 상했다. 그 이유는? 아 이거! 아 정답! 5일이라서! 그니까 이게 유통기한이 5일입니까? 유통기한이 와. 5일이라서! 와. 아니 미쳤다! 야니가 정답입니다! 와. 따로 공부하셨나요? 아닙니다. 시끌벅적 깔깔깔깔 유머집. 아 깔깔 유머지. 깔깔 유머지. 깔깔 유머지. 그런데 뭐하나요 지금? 그런 책이 없는데? 침대 위에서 야한 것은? 정답 메시? 아 침대 위에 메시? 땡. 정답 맞은 사람? 기회 드리겠습니다. 오, 여유가 넘쳐요 지금. 아,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이불을 막. 아 내가 굳었어요. 공부밖에 안 해가지고. 아 젠타 정답. 정답. 개야하니까. 와 이불을 개야하니까. 아 그냥 떠 먹여줘도 모르겠어 지금. 아 나 진짜 0점인 것 같은데? 주소 수능 문제 언제 나와? 아 근데 이거 7번조차 잘 모르겠어요. 이거. 남녀가 자고 일어나면 만들어진 것은? 네? 너무... 아 이거 질문은 돼요? 잠만 잔 거예요? 아니면 그 잠이에요? 그건 저 답지를 봤는데 모르겠어요. 그 글자 수만 말해봐요. 두 글자. 에? 근데 그 문제는 약간 좀 그건데 이거는 넘어갈까? 왜냐면은 제가 이거 답 뭔지 알거든요? 7번이 이 답이 눈곱입니다. 왜 눈곱이야 이거? 그냥 잠만 잤으니까 이거 약간 그거야. 아~ 뭐, 무슨 생각을 한 거야 휴먼. 아~ 잠을 자면 곱이 생기죠. 약간 요런? 아니 근데 젠타님은 근데 이미 출시자 의도까지 분석을 하는데 저는 아예 공부 자체가 시작 안 돼. 이게 너무 레벨이 너무 달라. 그러니까 아, 나는 이제 사칭 연사하고 이 사람 미적분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같이 대결할 거야. 내가 대결해서 내가 안 하잖아. 와 레벨이 달라. 레벨이 실내화가 자신을 소개했다는 말은? 젠타! 젠타! 실내화이라! 실내화이라! 아니 잠시만 엉덩 고개 실례합니다. 아 민수님 정답 공개. 공개. 헤레쿠라 민민. 헤레쿠라 민민. 악마가 오시는 역은? 젠타 성역. 땡. 오 되게 그럴 듯한데? 지하철역입니다. 아 빨리 누가 물어 정답 해봐요.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 아 근데 여기 좀 유명한 역이에요. 아 그래요? 몇 호선인지 볼게요. 몇 호선만 나야 돼. 2호선! 전역이 뚝섬역이고 그 다음 역은 건대입구역입니다. 역을 몰라. 지방 사람이라서. 나 딴 서울 사람인데? 건대는 택시 타고 밖에 안 가서. 건대입구역 전역이라고? 네, 건대입구역 전역. 한 맨 앞을 잘려드리겠습니다. 네! 성, 땡, 역. 민호! 민호! 성수역! 촉이 안 좋은 사람이 나는 세다! 정답! 위나라! 정답. 위초고! 왜? 위초고! 삼국지도 안 봐? 위초고 왔는데 촉나라를 싫어하는 나라 위초고 위나라
오리가 뒤로 쓰러지면? 젠타. 젠타. 철푸덩? 정답! 아! 와. 아, 알고 있어. 아, 뭔가. 식빵하고 재미 싸우면 누가 이길까? 민우. 아, 민우. 식빵. 왜? 재미 없으니까. 어, 아, 민석. 민석. 재미 발리니까. 정답! 재미없으니까 재미없잖아. 아, 재미는 있었으니까. 오케이 오케이. 재미는 있잖아.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1점씩 1점씩. 오케이. 6.5, 5.5, 3점. 중득. 자, 다음은 진짜 수능 영역인데 8 문제. 진짜 수능 문제예요? 진짜 수능 문제예요. 대신 객관식입니다. 젠다 님은 한번 보자마자 바로 찍을 수 있어요. 대신 이거는 한 번 정답을 맞추면 그 뒤에 사람이 정답 맞출 때까지 정답 못 맞춥니다. 아, 다음 문제는 자, 가겠습니다. 보기에 A와 C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자는 것은? A. 그는 위기를 좋은 기로 삼았다. B. 바다가 눈이 부시게 파랐다. C. 동주는 반짝이는 별을 응시했다. 정답. 정답. 3번. 3번. 미민우. 정답.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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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우. 야! 자, 여기서 힘을 발휘하라는 거. 별이 반짝이다, 별이 반짝. 어,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2번 문제. 근데 2번 문제 수학 문제. 뭐야? 젠타 2번. 젠타 2번. 정답! 뭐야? 뭐야? 아, 지금 맞췄어요. 아, 거의 다 맞는데. 폼 미쳤는데. 주머니에는 검은 구두 3개가 있고 주머니 B는 검은 구두 2개와 흰 구두 2개가 있습니다. A, B 중에 임의로 선택한 하나의 주머니에서 동시에 꺼낸 두 개의 구슬이 모두 검은색일 때 선택한 주머니에 B였을 확률은? 어? 민석. 민석? 4번. 벌써? 벌써? 정답! 와. 내가 통계를 회사에서 몇 년을 했는데! 다음 오, 너무 찐 문제잖아! 모든 주색이 되나요? 몰라, 젠타 정답 5번. 젠타 정답 5번. 야, 미치 어떻게 이겼어? 아니 뭐야 이거? 와, 진짜 신들렸다. 아니 뭐야 이거 어떻게 알았어 이거? 와. 아니 미루 표정. 와. 아 지금 큰일 났어. 아, 5번 문제 민우님 조금 유리할 수 있어요. 어, 뭐지? 뭔데? 다음 글에서 전체 이름과 관계없는 문장은? 잠깐만. 민석! 3번! 정답! 아, 너무 빠른데? 민석 선수도 지금 수능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 지금 심장 두근거렸어. 아니, 민우씨 표정이 왜 그래요, 민우씨? 잠시만 하고 싶어. 아, 근데 다음 영역 화학입니다. 실화야? 화학 영역입니다. 얘 나 못 풀어. 근데 이거 넘어갈까요? 이거 왜요? 지금 교육 과정 문제가 아니에요? 민석 좀 풀 수 있어. 민우! 네, 민우. 3번! 정답! 오, 뭐야? 아! 아니, 씨! 기니는 원래 기억이 나는데 이거 잘 안 나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1, 2번을 보면 안 되는 거였어요. 아, 마지막 문제입니다. 수능에서 마지막 문제. 마지막이라고요? 네, 마지막 문제. 아, 아, 왜 이렇게 이과 걸 많이 갖고 와? 아, 근데 이과 걸 많이 갖고 와. 앞에 걸 젠다가 다 찍어서 맞췄어. 아, 찍어 찍긴 해야 될 것 같아. 근데 뭐 하나라도... 민우! 민우! 2번? 정답! 진짜? 아, 진짜 정답이야? 와! 오, 멋지게 찍었어? 와! 됐어, 오수 돼 있다! 왜 이거 머리에 보면 맞출 수 있어. 근데 저기는 숫자 조합하는 거거든. 민석 씨 알고 있었어요? 예전에 했었으니까. 아, 답을. 근데 조금 걸리죠, 이거? 네, 좀 걸리긴 해요. 어, 이거 찍어야 돼. 그래? 지금 큰일 났어요. 아니, 제가 이겼다요? 아니요, 이제. 네. 팀 문제. 886? 좋습니다. 886으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886. 중득. 틱톡 영역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문장입니다, 다섯 문항. 역전할 지를 맞춰줘. 뭘 맞춰줬는데, 이거를. 다음 보기에 가사는 최근 틱톡 쇼츠 그리고 릴스 가르치고 유행하는 리세라핌의 신곡이다. 이거 이것만 봐도 돼요. 네. 어, 근데 제목이 굉장한데? 모르면 찍으세요. 민우! 민우. 3번! 땡! 어? 민석! 아? 4번! 정답! 아, 이거 어떻게 프로듀스 형이야! 다음 곡 국내에서 현대건설 소속 배구 선수 이다현 선수가 2023년 V리그 올스타전 득점 이후 세레모니에 춘 것으로 유명한 민우! 틱톡, 민우! 땅! 띵띵땅 띵띵 띵땅띵 띵땅땅 띵땅땅 땅! 오답입니다. 아! 오, 오답? 아니 인지선도 아니야 이거. 띵과 땅 좀 더 많이 나오는 거? 민석. 민석. 띵띵? 정답. 아 나 띵 너무 없잖아. 어? 3번 4번 기다려. 인지선도 안 돼. 이것도 띵땅 인지선도 안 돼. 내가 하지 마. 하나 만들었고. 그러면 이제 나온다 근데 실력이. 지금부터 점수는 2점짜리로 드리겠습니다. 2점, 2점, 4점으로 하자. 2점, 2점, 4점.
다음 중 토카토카드 챌린지에 등장하지 않은 애니메이션은? 어? 민호! 민호! 4번? 정답! 데스로드! 아 맞아요. 아 리모트다. 야가미 라이토. 다음 중 마젠타와 아띠아 챌린지 함께 출연한 사람은? 어, 어 이거 센타. 센타. 3번. 땡. 민호 2번? 땡. 어? 민소 정답. 1번. 정답. 어, 뭐야? 관전 만화. 와, 와, 와 뭐야? 88. 아, 그러면 같이 춘 줄 알았어. 진짜 저 영상 중에 3개를 뽑던 거 같았거든요. 보기의 동작은 최근 틱톡이 유행 중인 여자. 센타. 센타. 아. 니은. 니은. 기억특급 정답! 이야 와 역시 이야 이거 더 웃긴 맞추냐? 중득 다들 가위바위보 하나요? 가위바위보 하자.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어? 졌다. 어? 근데 사실 저는 여기 네. 민우님의 행복을 챙겨드리러 왔죠. 아! 이렇게 아이 쫀득 씨 안 대주세요. 아 이건 또 아이 참 정말 씨 아 혹시 소감 한번 넌센스를 맞추는 뭔가 젠타님의 모습을 보니까 좀 더 매력적으로 느껴진 것 같아요, 사람이. 아... 그러면은 이제 젠타님이 민우님한테 좀 포옹을 뒤에서 하시는 게 어? 진짜? 한번 아, 오! 제... 나중에 다시 보기로 확인하세요. 하나, 둘, 셋. 어 근데 다른 사람인 거. 아니 사람 같고 누가 봐도 PT 어제 한 거 같은데. 그러니까 아니 이게 아니라는데 양쪽 사이드가 아니 간단하게 간단하게 이게 또 너무 아 그래 너무 그래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다음 어제 이제 마지막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의리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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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리퐁 이제 오늘 고생했어요.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한 번. 아니 진짜 웃겨. 파이팅. 아 대사님. 네. 얼굴이 안 나가지고. 아! 아니, 얼굴이 안 나가. 썸네일을 찍자 지금. 썸네일. 미라 눈 떠봐. 어. 나 썸네일 했어. 왔다 왔다. 그만 가볼게요. 안녕. 안녕.